이게 원래 종특인데 프론트 실린더의 그 흡기 부분에 역화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 바이크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멍청하게도 컨버전을 프론트 실린더로 지금 컨버전 리어 실린더를 죽이고 프론트로 해버렸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초기형 인젝션 바이크인데 연료 분사를 캠 포지션 센서의 위치로 연료의 분사 타이밍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캠 포지션 센서가 뒤쪽 흡기캠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뒤쪽 그 흡기캠을 프론트 흡기캠으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긴 있는데 타이밍 마크가 전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프론트 캠샤프트에다가 리어 흡기캠 부분에 붙어 있는 캠 포지션의 그 캠 포지션 센서에 걸리는 그 금속 부분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앞에 이식을 해가지고 적정한 타이밍 위치에 맞춰서 각도를 맞춰가지고 타이밍 표를 보면서, 예, 점화 타이밍, 연소 타이밍 표를 보면서 캠 위치에 맞춰서, 네, 이거죠. 배선은 지금 2기통 배선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뒤쪽 실린더가 위치에 있는 것을 프론트 실린더에서 속이는 걸로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르고 용접하고 따듬고 하는 겁니다. 캠샤프트 원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 솔직히 내 거니까, 예,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작업 시간은 엄청 긴데 생략도 많이 됐고 뭐 지루한 부분이라서 영상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상 길이가 채 얼마 되진 않은데,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 시동 걸리면은 프론트가 역화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기동이 안 되고 엄청난 진동에 지금 엔진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앞만 봐도. 멀쩡한 다른 고배기랑 단기통 엔진을 구해가지고 스왑하는 게 훨씬 빨랐을 텐데, 씨. 괜히 그 엔진 하나 굴러 남는 엔진 여분 있다고 2기통 엔진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시동 걸려 있어도 엔진 다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진동이 생깁니다. 막 단기통 500cc짜리니까 따따따따닥 하면서 막 어마무시한 진동, 제대로 정상 기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프로젝트 이거 때리치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 아, 현타 너무 와요, 이거.